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일단은 받은 필기 노트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로로 펼쳐주시고, 이렇게 이면지 가로로 펼쳐주시고, 줄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일자로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로 쫙 쳐주시고, 자, 우리는 오늘 일제강점기 전부터의 열강의 경제 침탈과 이권수호 운동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다 쳐주셨죠? 네, 질문 하나만 할게. 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과 근대적 조약을 맺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지?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 명칭은 뭐야? 강화도 조약의 원래 명칭은? 조일통상 어쩌고 수호무역 장정. 자, 딱 기억해 놓읍시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야. 알겠지? 조일수호 조규. 자, 조일수호 조규가 가장 기본형이야. 여기에서 변형을 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여기에서 변형을 주는 것이다. 분필 좀 갈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 강화도 조약을 맺었었던 해는 어떤 해였을까? 몇 년도였을까? 네, 1800은 당연하죠. 1800 당연하고, 그 뒤에 80년으로 넘어가? 76년. 자, 1876년 우리가 조일수호 조규를 맺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야, 항구 열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얘들아, 항구 좀 열래? 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 부산 항구 있고 또, 왜냐면 일본이랑 가깝잖아, 부산항이. 부산이랑 또 어디 이외에 두 개의 항구를 열라는 거야. 항구를 열어라, 개항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개항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항구는 뭐였어요? 네, 원산과 마산이요? 인천이었어요. 산만 기억해선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연도 76년 바로 그 당해에 어떻게 했어? 부산 개항했습니다. 자, 부산 개항했고 80년도에 원산 개항합니다. 원사 군사요충지, 그리고 83년은 인천을 개항하게 되는 것이죠. 개항지 잘 기억해봐. 원산은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인천은 주로 사람들이 뭐 하는 데야? 상업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지. 자,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 상인들은 이 당시에 개항장에서 무역을 했겠지. 거래를 하는 거야. 심리. 아직이에요. 심리는 지금이 아닙니다. 자, 조일수호 조규 또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약속 하나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 무슨 약속을 하면 될까? 우리 너네 해양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줘. 해양 측량권. 우리의 군사 기지를 점령하고자 했었던 게 바로 해양 측량권이었었다. 한마디로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조선아 착착 이제 사인해 라고 봤는데, 거기에 엄청 좋은 말이 딱 첫 줄에 적혀져 있는 거야. 조선은 네, 자주국이래요. 조선은 자주국으로 명시했다.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선생님? 맞아요.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 청나라로부터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청나라가 이 조선 지들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를 딱 잘라놔야겠어 해가지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다. 네,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족적인 조약으로 150일 이후부터는 사신을 수시로 파견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수시로 사신을 파견한다. 그래서 요 조항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바로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사신단의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 게 뭐야? 어떤 거랑 헷갈리는 거야? 영선사랑 헷갈리는 거야? 보부행사랑 헷갈리는 거야? 아니면 통신사랑 헷갈리는 거야? 영선사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니까, 그렇지, 수신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수시로 사신을 파견한다. 수신사. 자, 그래서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자, 1차 수신사로 파견되는 사람은 김기수였고, 2차 수신사로 파견되는 사람은 가부개혁대 1차 김땡땡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 인물 누구였어요? 그렇지. 2차 수신사는 김홍집, 3차는 이제 나중에 박영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차, 2차, 3차 같이 여러분들도 적어 놓으실게요. 김기수, 김홍집, 그리고 박영효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좋아요. 잘 됐어요. 근데 조일소 조교 조약을 맺으면서 그 안에 요거는 기본형이고, 자, 우리 무역할 때는 요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조선과 일본이 무역을 할 때의 규칙을 얘기해 주겠대. 에? 갑자기요? 우리 규칙까지 있어야 돼요? 조일 무역 규칙? 조선이랑 왜 일본은 무역을 하는데 이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기보다는 외우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저희 무역 규칙 안에 있었던 내용 다 기억나? 눈 풀렸어. 심리. 거르지 어쩌고 땡. 자, 이 무를 기억해주세요. 무에다가 동그라미. 아, 무관세. 그렇지. 그래서 삼무조약이야. 삼무조약. 자, 무가 3개 들어갑니다. 없을 무자예요. 자, 무. 무. 무, 그렇지. 자, 일본이랑 우리 조선이 거래를 할 때,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관세 조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 항구에 정착해 있는 이 일본 선박에 대한 항구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무항세 조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조항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 풍년 흉년 가리지 않고 우리 조선이 쌀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잖아. 무제한 방국 유출, 우리의 식량을, 우리의 양국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곡물을 다 유출해 버린다는 거야. 여기는 곡물 유출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곡물 유출. 우리의 곡물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들일 수 있다라는 조항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흉년이면은 어떡해요? 풍년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흉년일 때는 이거 너무 손해 아니에요? 방공령? 그렇지. 나중에 가가지고는 방공령이 제정되는 그 포인트예요. 자, 흐름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 다음에 또 맺어지는 또 변형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조일소 조교라는 건 그대로야. 그래서 조일수호 조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냥이 아니야. 그 뒤에 뭐가 붙어? 바로 부록이야. 부록. 근데 조일소 조교요. 부록도 있고, 아이고, 요거를 좀 지울까? 우리가 요거 썼으니까 이제 지우고. 자, 조규 바로 부록이 되는 것이다. 저는 헷갈려요. 부록이랑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속약도 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대체? 자, 선생님이 이 조약의 조항에 부속 조약이다라는 표현 쓰지. 부속 봐봐. 부록이 먼저고 속약이 나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속 조약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부록이 먼저인 거야. 같은 연도에서 있었던 일인 거야. 자, 조일소 조교 부록은 아까 계속 심리 얘기를 했는데 간행이정을 심리로 제정하는 게 바로 이 조일소 조교 부록이야. 간행이정 심리로 규정을 한다. 심리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간행이정이 뭐예요? 얘들아, 지금 항구 개항했지? 항구를 개항했어. 그러니까 이 항구 근처에서 일본 사람들이 막 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인들의 거류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어디까지로? 십리로 규정을 한다는 건데, 이때는 킬로미터 단위가 없었어. 선생님, 그러면 십리가 몇 킬로예요? 라는 귀여운 질문을 선생님은, 그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1리는 400미터야. 그러면 십리는 4킬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항장으로부터 4킬로까지 이제 거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 항구 근처에서 살면서 이제 무역 활동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요 근처에서는 일본 문물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일본에서 막 들여온 뭐 도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우리 보부상들이 어깨 등짐 메고 걸어 다니면서 여기 항구들 가가지고 일본 상인들이랑 거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걸어가지고 부산 원산 인천이랑 다른 뭐 경기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원도 같은 데를 가는 거야. 평안도를 가는 거지. 평안도도 가고 함경도도 가고 황해도도 가고 하면서 자 여기 인천에서 온 일본제 일제 물건입니다. 이렇게 막 파는 거야. 객주들과 보부상이 여기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그 쏠쏠하게 이 쩐을 조금 챙겼다라는 거야. 알겠죠? 아, 요걸 통해 가지고 이때는 거류지 무역을 했구나. 거류지 무역이 성행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류지 무역이 성행했구나.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발빠른 객주들과 보부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조항이랑 조금 하나 더 불어가지고 이때 우리 조선의 화폐는 어떤 화폐를 쓰고 있었을까? 잠깐 여기서 요쪽 한 번만 봐볼게. 쉬어가는 거 적진 않아도 돼. 조선의 화폐는 숙종 때부터 쓰여졌던 상평통보랑 네, 이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흥선대원군이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나는 일당 100 해가지고 그렇죠. 당백전이죠. 일당 100 당백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당백전에서 우리가 은을 가지고 은인데 그냥 순도 은 100% 은이 아니야. 조금 더 이제 순도가 낮은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어. 이게 대동전이었어. 대동전. 선생님 처음 들어요. 막 대단한 건 아니야. 대동전을 쓰기도 했어. 그리고 나서 한 개당 얘는 100배의 가치가 있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유발한 거고 한 개당 상평통보 5배의 가치를 한다 그래서 당우전이라는 게 있었어. 당우전 을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근대식 화폐 주조 공장이 생기는 거야.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공장이 생겨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게 아까 우리 공주가 얘기했던 백동화. 자, 백동화라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백동화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화폐 주조 공장이잖아 이 전환국이.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는 곳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화폐 주조 공장인데 처음이라서 그런가 최초라서 그런가 아니 조금씩 모양이 다 달라. 그치? 찌그러지게도 나오고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 아니 우리는 딱 화폐 촤라락 하면은 만원짜리에 있는 세종대왕 얼굴 다 똑같잖아. 그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만원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원권 다 똑같잖아. 근데 요거는 모양이 너무 다른 거야.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자, 그럼 요것만 싹 봤을 때 시대별로 쓰는 화폐 단위가 다 다르고 얘는 갑자기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상추 뭐 한답 아래 상추는 그 조선시대 작물이 아닌데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추를 판다고 쳐봐. 상추 우리 한 소쿠리에 막 이만큼씩 팔아. 상평통보 3개만큼 팔아. 그래서 우리가 3입을 주려고 그래. 3개 입을 주려고 그러니까 당백전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평통보 이거 97개 내놔라. 도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바닥을 치고 있던 상태였어. 그때 이제 일본 상인들이 막 거래를 하는데 너네 화폐 뭘 믿고? 너네 앞에 뭘 믿고
그러네. 이제부터 막 거류지 무역도 하고 단행위정이 제정됐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거래도 활발하게 할 텐데 우리 어떻게 거래를 하지? 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지역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천으로 왔었는데 인천에서는 뭐 대동전이랍시고 은립을 주지 않냐? 당우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독립을 주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는 일본식 화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 화폐 유입.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죠. 당연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치? 나 같아도 그러겠다. 화폐를 시대별로 쓰는 게 자꾸 달라지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뭘 믿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81년도입니다. 82년도라면서 신의 지금. 81년도에 아까 수신사, 2차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81년도에 이 김웅집이 중국 사람이 썼던 중국 사람 황준헌이 썼었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 그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는데 이전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지? 맞아. 조선아, 너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견제해야 되는 게 러시아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조선 혼자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힘을 잡고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미국을 한번 믿어봐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 조선은 우리나라야. 우리 자국이야. 그리고 중국이랑은 이미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 청나라랑은. 그치? 청나라랑 우리가 이미 저기 옛날에 병자호란 때 군신관계 맺고 나서부터 청나라랑 수교 원활하게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일본. 일본은 조금 찜찜하지만 일본이랑 이미 조이소 조교를 맺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까지는 오케이. 다 클리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야? 미국 하나야. 근데 미국은 조금 그래. 왜냐면 우리 조선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1392년이야. 그치?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하게 독립했을 때는 1788년이었어.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이런 근본도 없는 나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겠냐 라고 하는 거지. 때는 그리고 1881년이니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됐어. 이제 100년 된 신생국가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라는 거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영남의 이 영남학파 유생들이 삼소까지 올렸잖아.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 고종! 이거 아니지. 미국은 조금 그렇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종은 어떻게 했어요? 이 김홍집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알겠어. 이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보도록 하지! 라고 하면서 미국이랑 조약을 맺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중국이 헤헤 진짜? 그럼 우리가 너무 그러면은 우리가 중재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자, 중재해 줄게.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뭐 해봐? 조약 맺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됐었던 게 82년도입니다. 1882년도 무슨 조약을 맺게 됐었다? 수호통상조약입니다. 수호통상조약. 선생님, 근데 조미소 통상 조약 맺었을 때 왜 중국이 중재를 해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속국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래도 미국이랑 우리가 딱 이 각서를 쓰는 거잖아. 조약을 맺는 거잖아. 뭐가 필요하겠어? 국기가 필요한 거야. 이때부터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졌거든. 중국의 한 퀴즈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한국의 태극기를 만든 중국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 에? 이래. 에? 이러다가 마건충? 마젠창?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디디디 정답입니다. 이러는 거야.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역사 왜곡이야. 진짜 제대로 된 역사는요. 이 당시에 일본도 야 큰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국기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청나라는 그 당시 국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게 용이 이러고 있어. 용이 이러고 있는 청색깔, 용이 이러고 있는 청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네 이거 색깔만 바꿔서 너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색깔만 바꿔가지고 니네들이 조선기로 하면 되겠다 라고 아마 마건창 그러니까 마젠창이 얘기를 했을 거야. 마건충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조선 싫은데? 싫어. 우리도 우리 거 만들게 이렇게 한 거야. 청나라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 사실 청나라는 여고부터가 지금 언짢았었어.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하고 점점 자기네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 얘 봐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분명히 어? 딱 조선은 우리나라의 속국 어?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군신관계 있는 나라인데 얘네들이 싫다는 것도 뭐람? 해가지고 이 고종의 신하였던 김옥균을 비롯했었던 신하들이 만들었던 게 태극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때 태극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조미수 통상 조약은 미국이랑 조약을 맺는 거지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자 이건 플러스로 표현을 할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들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 자 플러스 요인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미국이 웰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걸 환영합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야 누가 요즘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난 너네들이랑 통상하면서 관세 부과할 거야. 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뭐 당연한 거지만 여기 지금 무역 장정에서 완전 양아치 같은 무관세를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오 완전 젠틀맨 완전 젠틀맨처럼 보이는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조선 너네 쓱 보니까 좀 곤란한 일이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어. 나라 간에 이런 다툼은 항상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네가 만약에 정말 곤란한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이 생겼을 때 가운데에서 조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중조정. 맞아요. 근데 거중조정을 얘기해서 플러스 어 그래? 어 그럼 우리가 진짜 도움 필요할 때 그때 얘기할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훗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가스라 일본인 가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 거중조정에 대한 항목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주들이 좋아하는 색깔 뭘까? 보라색. 너무 좋아해요. 자 보라색 좋지 않은 우리한테 상처를 남긴 멍이 든 색깔이에요. 자 여기부터 우리한테 큰 멍을 남깁니다. 바로 한 방 빵 때린 거야. 그렇지 최국대우예요. 최일국대우는 참 말은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대우해준다는 거잖아.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우리 공주한테 세운공주한테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입생로랑 뭐 파운데이션 아니면 뭐 팩트 저기 립스틱 다 사줄게. 선생님 그냥 깔별로 그냥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입생로랑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좋아해.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다 사줬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사준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수빈이가 유진쌤 저랑 최국대우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 최국대우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아니야. 대우라는 거야. 저를 가장 최대우 해주시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선생님? 똑같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수빈이가 이제 세영이한테 줬던 거 저한테 똑같이 주시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관계가 아니라 대우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 최애국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건 다른 나라한테 해줬던 거는 똑같이 다 해주는 거야. 제일 친한 관계니까 제일 혜택을 받는 관계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때는 1882년 요 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사실 개항을 해가지고 근대화를 하게 된 지는 거진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약 반 5년이 넘었으니까 반 10년이 지났으니 우리나라에도 근대적인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선진 무기들 이제 무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어. 그러면서 괜찮은데? 이걸로 우리 군대를 다시 한번 만들까?
해서 군대가 만들어져. 이게 신식군대 별기군이야. 별기군들은 야 보너스도 맨날 받고 막 교관들도 일본 사람들인데 엄청 막 잘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땅 오케이? 오케이라고 안 하지. 알겠습니까? 알겠다? 자, 땅땅! 이렇게 하는데, 구식군대들은, 아니, 옷도 별기군이랑 다르고, 우리는 무기도 이게 뭐야. 아, 진짜 짜증나. 거기에다가 너무 화가 났던 거는, 맞아. 임금체불이었어. 1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야, 진짜 임금 언제 주는 거니, 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아, 우리한테 임금 좀 제대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임금을 주는 곳이 이제 선해청이라는 곳이었거든. 지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월급 나오는 곳이야. 선해청에서 아 맞다 이렇게 된 거지. 아 맞다 너네 월급 많이 밀렸지. 아 우리가 아 그 곡식으로 줄게. 쌀로 줄게. 좋지? 벼 어때? 좋지? 그러니까 드디어 받는구나. 여보 오늘은 우리 쌀밥에다가 딱 고기국 먹어보자 해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딱 풀을 열어보니까 반은 쌀이고 반은 겨나 아니면 모래드링이 들어있었던 거야. 이제 뒤로 쓰러지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들고 마누라한테 갔다가도 큰일이 날 것이고 이거 들고 애들을 어떻게 먹고 자고 살게 하고 내가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이게 뭐람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급진적인 이런 변화들에 혼란했었던 우리 백성들도 더러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도 불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과 구식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어디였을까? 바로 그렇지. 별기군을 찾아가는 것이야. 야, 다다다다다당. 이게 니네 무기야? 여기 기관총은 없었어 당시에. 야, 이게 니네 무기야? 야, 너네 조선인이니까 말 잘 들어. 너네 우리랑 합류할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별기군 갑자기 밥 먹다가 합류할게 이렇게 된 거야. 합류할게. 그럼 우린 조선 사람이니까. 하하. 그랬는데 조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호리무도 레이조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야? 에? 와타시?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이군 해가지고 호리무도 레이조를 죽여요. 왜 이렇게? 나 호리무도 레이조를 죽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지금 개판이다. 대원군을 찾아가자. 외세들이 지금 대원군 이후부터는 외세들이 막 침입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꼴이냐? 역시 대원군이 있을 때가 좋았다 해가지고 대원군을 찾아가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1863년부터 약 10년이었으니까 집권기 이후란 말이야. 척하비가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가가지고 대원군 계시오 대원군 계시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겐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막 이만큼 끌고 왔으니까 대원군은 지금 나라 꼴이 안 보이시오. 정령 한 나라의 왕의 아버지라면 이걸 그냥 눈독만 볼 순 없는 거요. 막 이러면서 대원군, 제발 대원군이 나서 주시오. 이 국정을 제발 올바르게 운영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대원군 이제 삐직삐직 웃고 있는단 말이야. 역시 나밖에 없지 생각하잖아. 삐직삐직 웃고 있는데 바로 가자.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물러가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까, 대원군. 우리 조선의 미래는 대원군한테 달려있습니다.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가자! 자, 같이 가자 하니까, 이게 점점 커지네? 제일 무서운 건 지금 누굴까? 왕인 고종이야. 그치? 고종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드디어 아빠 그늘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참 큰일이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까? 아빠가 다시 집권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사실 고종보다는 고종의 아내였었던 민비야. 명성황후가 더 싫어했거든. 아 또야? 아 진짜 이거 진짜 큰일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집권을 뺏기게 되면은 안돼. 그 양반은 너무 고리타분해. 옛날 사람이야.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야 도와줘. 우리나라에서 군란이 일어났어. 군대가 난을 일으켰어 라고 해서 이제 묘기를 지워야겠군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고마운 거야.
왜 고마워? 얘네들 태극기도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고 자주국도 자주국이라고도 명시를 했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봐봐봐 우리 찾는다니까? 오케이 바로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당시 임무군란이 일어났던 1882년에 이제 명성황후의 도움 요청으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청나라는 입이 찢어졌어. 근데 일본은 입이 대빨 나왔어. 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왜 죽이냐? 왜 이렇게 된 거지? 야, 혼인무도를 해줘. 왜 죽인 거야? 야, 그거 좀 아니지. 사람 막 죽여 그래도 돼? 너네들? 무서워서 조선에서 우리가 있겠냐? 아, 진짜 너네 참 나쁘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내용은 당연히 이 임무군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첫 번째는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한 가지 더는 배상금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 무서우니까 우리가 적어도 조선을 믿을 수 있게끔 해줘. 어떻게? 일본 공사관에 경비견을 주둔시키겠다. 경비견이 아니에요.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았어.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경비를 할 수 있는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오케이 승인? 알겠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가 바로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었어요. 자, 제물포 조약을 맺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이 조선이 죄송.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죄송. 기분 나쁘잖아. 그치? 사람 죽여놓고 그게 죄송한데 너야!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네? 야, 분이 아직 안 풀렸어. 이 정도로 안 끝나. 그래서 또 맺게 되는 게 조선과 일본이 가장 먼저 맺었었던 그 조약의 기본형 조일수호조규가 그대로 오는 거야. 조일수호조규를 끄집어내는 거지. 수호조규를 끄집어내서 야, 우리 지난번에 그 맺었던 조약 있잖아. 이거 조금만 바꾸자. 이거 한 번 더 맺자. 해가지고 속약을 맺게 되는 거야. 부록은 당시 맺었으니까 속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썼었지? 파란색 속약. 속약을 맺게 된다. 그러면은 부속 조약이니까 부록 내용이랑 속약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 조금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록과 속약 내용은 거진 비슷합니다. 이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어지냐? 우리 간행이정 10리로 정했잖아? 요거 50리로 늘려줘. 간행이정 10리에서 어떻게? 50리로 늘어난다. 50리로 늘어난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 2년 후에는 100리로 늘린다. 2배 100리로 늘리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조일수호 조규 소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어떻게 조선 안으로 조금씩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공략하는 맛이란 말이야.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저 끝에까지 가면은 조선 안에서는 이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은 4km밖에 안 되지만 10리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금 50리까지 늘어났잖아. 5배 늘어났잖아. 이게 그리고 또 10배가